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부 다 비디오 켜주세요. 지금까지는 전체에 대한 개요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부터는 재미있고 쉽고 그다음에 그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법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관심이 가질 거예요. 자, 처음에 뿌라무디타. 이제 뿌라무디타. 무디타 하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인데 뿌라 지극히 기쁘다. 그래서 지극히 기쁘다에서 환시지인데 그 예전에 그 번역 중에 하나를 보면 극환이라고 극희지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걸 아주 직역을 한 거예요. 자, 지극히 즐거움이 생긴다. 자, 무엇 때문에 지극한 즐거움이 생기는가?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고통의 덩어리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사페 상카라 두까 모든 유의법은 다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이 유의법의 세계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려도 괜찮을 것인가?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환희지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들어가려면은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연민심. 첫 번째 조건은 연민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보리심. 세 번째, 공성의 자각. 네 번째, 서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환희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 보리심은 이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왜 깨달으려고 하는가? 내가 저 불쌍한 중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해탈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아야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죠. 그 다음에 이 보리심은 열 가지 서원으로, 보살의 10대 서원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플러스 공성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초지보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마하까루나, 마하까루나라고 하는 것을 대연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대연민심을 발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연민심을, 초기 불교도 대승 불교도 고성제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는 나의 인생이, 내가 살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해탈하려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고, 대승 불교는 이 중생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중생들이 나의 부모와 같고 나의 형제와 같은데 그들을 꺼내주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하리라 라고 해서 부처를 경지를 이룬 다음에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중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대승의 십지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나 대승 불교 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아주 필수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생에서 고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하면은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산스크리트를 몰라도 겁내실 것이 없는 것이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니까 오히려 그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산스크리트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꾸드르스티파티타야 사마타요. 그래서 꾸드르스티라고 하는 것은 사견이에요. 파티타요. 사견에 퐁당 빠졌어. 그 사견으로 그를 퐁당 그렇게 빠져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중생들이 왜 중생들이 괴롭냐면은 사견에 그렇게 퐁당 그렇게 빠졌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아비띠아 안다까라. 아비자는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안다까라는 어둠이에요. 무명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곳에서 빠리아바나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 무명이라고 하는 그 어둠에 그렇게 묶여 있고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마나 드바자. 마나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 그래서 드바자라고 하는 것은 깃대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깃대를 딱 그렇게 세워서, 무엇 때문에 교만해졌냐면은 사견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견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나가 있다라고 하는 사견이죠.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사견과 무명의 그 어둠 속에 뒤덮여서 그것이 무얼로 드러나느냐면은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생들은 어떻게 있느냐면 뜨르스나 잘라 아빌라시따히. 뜨르스나 잘라, 이 뜨르스나 탄하라고 하거든요. 욕망의 잘라, 넷 그물에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마야 샤띠아 가하나. 마야는 환상이고 샤띠아는 거짓이에요. 환상과 거짓이라고 하는 가하나, 정글에서 짜릿다. 그 정글 속에서 짜릿다.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들은 환상과 거짓에 그렇게 헤매는 그런 중생들이고, 일샤마짜리야 삼프라육다히. 일샤라고 마짜리하는 것은, 일샤는 질투고, 그 다음에 마샤리하는 인색이에요. 그래서 질투와 인색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프라육다히 항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가띠 우빠빠띠 뿌라요가이. 그래서 가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선도 삼억도 이런 것을 전부 다 가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윤회의 세계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윤회의 세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중생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윤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탐진치에 의해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경험한 기억들을 나라고, 기억과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그 다음에 그 기억을 나라고 오해해서 나에 대한 그 집착과 분별식이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에 태어나게 해서 3계 중에 하나에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3개 중에 하나에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시기, 그 태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그 욕망과 그 시기, 바로 어떤 대상들과 함께 접촉했을 때, 자, 여기서 시기 대상들과 접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과 혈이라고 하는 것을 색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년, 70년을 살거나 100년을 살면은 100억 개의 기억하는 정보, 시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10생을 살았으면 1000억이 되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식들이 DNA, 유전자 정보가 되어서 그 유전자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 난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접촉에 의해서 4주 안에 바로 인간이든 짐승이든 어떤 생명의 몸의 형태를 만들고 그런 이제 형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명색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명색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4주 안에 팔다리가 나 있는 구족한 몸을 만들죠.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을 만들고 그런 6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감각기관의 대상들과 부딪히고 부딪히면은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이라는 것은 좋거나 나쁜 느낌이고 좋은 느낌은 집착하고 나쁜 느낌은 그렇게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그 열망과 그 욕망에 의해서 두 가지의 열망과 욕망에 의해서 그래서 가래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좋은 느낌을 계속 느끼기를 원하고 싫은 느낌으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하는 것을 가래라고 해요. 그 가래의 종류가 사취로 취착으로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으로 오용락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하고 과거에 좋았던 느낌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모아진 것을 나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아워치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견취가 생기게 되고 이런 이제 욕취, 견취, 아워치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져서 그것이 내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고 싶은 그 세계를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취 때문에 유가 발생하고 그 세계를 결정하고 그 세계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윤회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면은 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경험한 여섯 가지의 식들의 모임이 이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바깥으로 죽음의 순간에 나올 때 그 어디에를 가려고 하는 그 열망과 욕망에 의해서 이 윤회의 세계에 끊임없이 삼사라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어디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착심을 그것을 우빠다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손으로 잡아 땡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갈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정신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취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하고 이미 실질적으로 손으로 움켜쥐기 시작하는 것을 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인연하여서 취가 있고
그런 크게 세 가지의 취착심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취착심이 뭐예요? 하나는 오용락에 대해서, 또 하나는 내가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래야만 이것이 옳아. 아니, 저것은 틀렸어. 아, 이것은 틀리고 저것은 옳아. 그 다음에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금방 봤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저것이 해롭고,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른 것 같지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넓은 시간 속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그럴 수가 있고, 지금 나에게 유익하다고 본 것이 나에게 결론적으로는 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롭고 해롭고, 그 다음에 이 유익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른 시비와, 그 다음에 이롭고 해롭다고 하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분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 이롭거나 해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해로움 속에는 이로움이 있고, 이로움 속에는 해로움이 있고, 오름 속에 그름이 있고, 그름 속에 오름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되, 이것을 이롭고 해롭고 시비로 그렇게 판단을 한 그런 견취들과 어떤 습관 지어진 그런 좋은 느낌에 대한 그런 오용락에 대한 그 욕심과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착심, 이 세 가지가 몽통 그려져서 내가 다음 생에 어디를 가야 할지를 결정을 짓는 것인데,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견해와 나의 욕망과 그다음에 나의 그 나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순수한 원자들의 상태가 그러하게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업의 화연,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에서는 그 업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 세계가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유식의 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projection of mind라, 마음의 투사물일 뿐이라,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세계도 나쁜 세계도 실체는 공한 것인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선험되어진 그런 욕망과 선험되어진 견해들에 의해서 그렇게 높고 낮고 좋고 나쁜 세계로 그렇게 사방으로 분별되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이치를 아는 상태라면은 더 이상 다음 생에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 할지라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누가 나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거라고는 보살 마음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뭔가가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태어나는 것은 전부 다 분단생사라고 하고, 전부 다 고통에 빠져 있고 어리석음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계.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이 세계는 꾸드루스티, 사견에 의해서 바라보아진 세계고, 그 다음에 아비짠다까라, 무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무 어둠에 덮여져 있어서, 마나드바자, 교만이라고 하는 깃대를 그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뜨르스나 잘라 아빌라스타, 그래서 이 뜨르스나 가래의 잘라, 그 넷에 의해서 그런 자래의 가래의 네트를 뭐라고, 그물, 가래의 그물에 덮여 있고, 마야 샤띠아 가하나, 그 환상과 그 다음에 거짓의 그런 숲속에 그렇게 빠져 있고, 선정이나 천상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된 그런 오악취에 태어나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탐진치에 의해서 항상 사랑과 미움에 그렇게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기억들을 잘하고 오해를 하고 3개의 어느 한 곳에 그렇게 윤회를 하고 생로병사를 끊임없이 하는 그러한 중생들을 이 보살이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발생하는가? 연민심이 발생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그 설명을 듣고 연민심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유튜브로도 내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낼 텐데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정말로 하면은 정말로 한없이 가엾고 불쌍한 것이 아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중생에 대한 큰 연민심이 생기는 거예요. 중생들에 대한 큰 연민심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여러분들 금강경 2장하고 이제 3장에서 뭐라고 나누냐면 금강경 2장과 3장에서 지금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을 텐데 그 찾으려면 또 시간 걸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 뭐 금강경 2장 3장은 다 아니까 뭐라고 해요? 모디사트바야나 이 보살의 승에 파스티스타나 마음을 둔 사람이 까땀찌땀 우빠다야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까땀까땀 어떻게 마음을 용심을 하고 어떻게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보살행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고 금강경에서 수브리존자가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세계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있다. 태난 수파의 중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의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의 중생들이 있고 그런 이런 수많은 중생계가 있는데 그런 수많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짐승들과 다른 초목들과 대지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그런 중생들을 보면서 그런 중생들을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들을 전부 다 고향에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중생들은 지금 마음에 눈에 환이 끼어서 지금 실체를 보지 못하고 가짜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짜와 환상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실체를 보게 한다. 그게 바로 고향에 돌려보내고 열반에 무열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보살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자,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중생에게 연민심을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중생을 도와줬는데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발보리심은 뭐냐면은 사트바남 보다야 찌땀 우빠데야떼 그래서 사트바남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티브 플루럴이죠. 그래서 중생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중생들을 보다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찌땀 마음을 우빠디아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발보리심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생들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발보리심은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진실을 보리라. 그러니까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우리 한문권에서는 발심이라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에서는 보리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발심, 발보리심, 보리심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언제 초지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으켜야 되는 마음이에요. 발보리심을 해야 돼요. 이 발보리심을 우리 예전에 처음에 그 행자 때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가 팔이나 뭐를 죽이고 나서 잘못해서 실수하게 죽이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발보심하라 그렇게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발보심하라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자, 그래서 이 발보리심은 무엇이 필요하는가 하면은, 발보리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이 처지에 대해서 까르나 연민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민심과 발보리심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 보리심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아카익, 그러니까 경전 언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설명한 거예요. 아까 그와 같은 말로.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보리심을 이제 그렇게 일으키고, 순서가 내가 보니까 조금 잘못됐는데, 이 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순야타,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생들을 도와줘야 됐다는 생각을 내고,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심장은 한 3시간 내지 6시간 안에 지쳐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여기저기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그걸 감정이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괴로운 것을 보고 같이 슬퍼하잖아요. 금방 심장병 걸려버려요. 내가 아는 그 도반의 어머님이 심장이 굉장히 약하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도 많이 가는데, 그분이 내가 보기에 심장이 안 좋은 이유는 너무 남의 고통을 내 일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슬퍼. 나의 부모 형제 때문에 슬프고, 친구 때문에 슬프고, 친구의 가족 때문에 슬프고, 늘 슬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견뎌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뭐를 가져야만 되느냐면은, 동시에 연민을 하는 대상이 실체가 없다, 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 오온 자성 개공, 오온의 자성이 공함을 알면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연민심은 고통에 대한 연민심이에요. 고통에 대한 연민심으로부터 스트레스 프리가 되려면은 온 개공, 온 자성 개공 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초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생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음을 보면서 중생의 본질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고통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공과 자유의 상태가 있는 것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와 같이 보았을 때에 바로 이제 연민심, 발버리심,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한 자각,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중생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볼 줄 아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sensitiveness라고 할 수 있어요. 감수성이 있는 거예요. 보통 현대인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insensitive,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죠. 근데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마음으로는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감수성이 다 열려서 그 고통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고통을 다 보면서 고통을 받는 주체가 공하다는 것을, 오온 무화를, 그것을 증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 오온 무화를 증득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그렇게 관찰을 하도록 하고, 그런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환희심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 기쁨이 발생한다. 자, 왜 기쁨이 발생하게 되는가? 그 기쁨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모든 중생의 마음은 고요하고 기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요하고 그런 기쁜 상태,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상낙아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주어가 뭐냐면은 일체 무위법이 상낙아정이에요. 일체 유위법이 상낙아정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 무위의 상태가면은 상낙아정인데, 그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지극한 즐거움이 어떤 번뇌 때문에 뒤덮여 있는 거예요. 어떤 번뇌 때문에 뒤덮여 있는데, 그 뒤덮인 것이 다섯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요히 앉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금 정말로 기쁜가? 나에게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샘물은커녕 솔솔솔솔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도 없다라고 하면은, 아, 그러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막혀있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이 체해 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체해버려요. 몸에 기혈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기혈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기쁨이 흘러나오잖아요. 자, 이 환희지에서는 기쁨을 막는 다섯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계에 대한 걱정. 자, 이게 생계에 대한 걱정이 일반적으로는 재가자에게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출가자들도 내가 노후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톡을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아프면은 누가 나를 저기 하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잡념이 생길 수 있어요. 남들이 잘한다는데, 친구가 주식을 잘한다는데, 그럼 안전한데 한번 넣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자, 이 생계에 대한 걱정, 이런 분별망상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환희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막혀져 버리냐면은, 남들이 나를 뭐 어떻게 말할까? 내가 여기를 갔는데, 여기 갔다고 해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저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 옆을 지나가는 나를 보고 신도들이 꽂아질러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까? 막 그냥 늘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아이스크림집 가서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사진 찍혀가지고 나중에 조개 중에 뭐가 되면 어떻게, 이런 이제 근심과 걱정을 이 타인이 어떻게 할까를 그 근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제 기쁨을 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좌우대칭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용감한 그 수행자는 타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아예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것이 불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기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선근의 기본이 뭐라고 하냐면 흐르리 오따빠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양심과 남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선함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이 어떻게 비판하는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타인의 비방에 자유롭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삶이 청정해서 타인의 비방으로 자유롭다는 것이지, 나의 삶이 여러 가지 뭐 저기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에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나의 삶이 청정해서 타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죽음의 때가 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죠. 근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자기 잠재의식에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그 알파고로 하나요? 고성능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일 한 거, 나쁜 일 한 거 딱 했을 때 나쁜 일 한 것이 51%가 넘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좋은 일 한 게 70에서 90% 이상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평상시에 남을 도우면서 살았는지 나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고 관계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삼학도에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삼귀를 하고 오계를 청정하게 지킨 사람은 결정코 삼학도를 면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불법순 삼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오계를 실천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은 삼학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중을 딱 보면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대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대중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계율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계율이, 경전에 보면은 계율이 잘 지키는 사람은 대중 속에서 항상 자신만만하고 떳떳하고,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중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의 그 기쁨을, 이 그 기쁨을 막아버리는 다섯 가지가 바로 이 생계의 걱정, 타인의 비방, 죽음, 악도의 태남, 대중에 대한 두려움인데, 자, 십지경에서는 이 다섯 가지가 어떠한 순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다섯 가지가 어떠한 순서로 생겨나냐면은 우리가 생계에 대한 걱정은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이 뭐냐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 무아를 증득한 사람은,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기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비방할 일이 없어요. 항상 남을 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세 번째로는 무아를 증득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는 항상 불보살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악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다섯 번째로 자기의 그 원력이 크기 때문에, 그 원력은 무슨 원력이에요? 중생들을 해탈하게 하리라.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중생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내가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과 연으로 계기로 삼아서 그 중생들을 불법에 들게 한다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된다면 자기는 자기의 그 명예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여러 가지 구설수에 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왜냐하면은 중생에 대한 원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원력이 큰 사람은 공포, 대중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대중이 설령 좋은 일로 자기를 가까이 하거나 나쁜 일로 자기를 비방하더라도 그것으로 인연해서 그 중생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비방을 받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섯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다섯 가지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면은 대승에서는 이렇게 되죠. 온 우주는 하나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원으로 그림을 그려요. 온 우주가 하나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십지경이나 이제 금강경에서는 하나라는 것마저도 초월한 것이 온 우주예요. 하나라는 것도 초월해서. 근데 온 우주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씨를 심고 그 씨 뿌린 씨가 나의 금생과 다음 생에 과보로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 과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우주가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나의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는 둘이에요. 그런데 왜 나와 나의 옆집에 있는 사람이 둘이 아니게 되느냐면은 나의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매일같이 쌀 한 대씩을 보시를 하고 맛있는 것을 갖다 주어서 365일 동안 보시를 하면 그게 인과의 법칙에서는 뭐예요? 넓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야. 그래서 1년을 심고 5년을 심게 되면은 그 씨앗이 발아해가지고 무성한 곡식으로 나에게 과보를 주기 때문에 그 옆집에 한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인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타가 불이다. 왜냐하면 모든 그 주변에 한 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한 것이 남에게 돌아가고 나와 남이 서로가 그렇게 치환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기 때문에 자타가 불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우주는 그렇게 하나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갈라지고 너와 나와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갈라짐과 분별이 없어요. 그 갈라짐과 그 분별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손상된 것이 사라지게 되고 불필요하게 손상된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면은 내 몸 안에 기형팔막에 돌고 있는 그 기혈이 내가 갈라치기 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상태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하고 갈라진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리면은 내 몸 안에 있는 기혈이 다 뚫리면서 그러면서 아주 잘 그렇게 돌기 때문에 몸에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찰찰찰 흘러 넘친다. 근데 그 흘러 넘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근심들과 그 다음에 자차가 둘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식,
그런 것들이 나의 그 하나의 그 에너지를 계속 자르고 자르고 그렇게 묶어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쁨이 깊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분별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니까 분별심이 많아서 그 분별로서 그 철조망에 그 철조망 때문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놓아버리면 그 다음에 온 무아를 깨닫고 인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온 우주는 하나다. 그래서 이제 자타불이고 그 다음에 동체 온 우주는 같은 체를 가지고 있어요. 인과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생기는 건데 우주에 대한 대비가 곧바로 나의 알라야식, 나의 잠재의식에 대한 대비심이고 나의 잠재의식에 대한 그 대비심이 바로 나의 본성을 활짝 열어서 이제 성불의 경제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환희심, 환희심을 그렇게 얻게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보살은 불법을 보살과 불과 보살과 청정한 바라밀과 보살지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중생의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열의 지혜를 하나하나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또 기뻐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일체 세간에 대해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기뻐하고 부처님의 경지에 가까워서 기뻐하고 본부에서 멀어지니 기뻐하고 신통을 얻으니 기뻐하고 그 신통을 나를 위해서 쓰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신통으로 중생들을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도에 벗어나서 기뻐하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니까 기뻐하고 그 다음에 중생 이 부처님이 그 경계를 가까이서 보니까 기뻐하고 보살의 평등성에 도달하니까 기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다섯 가지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환희지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환희지를 오늘 하루 그 오늘 밤까지 충분히 그 기쁨의 상태를 만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대승에서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서원을 바라지 않으면 그러면은 초지보살로 또 제안하여 이게 왜 서원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제8지와 제9지보살이 되었을 때는 일체 모든 욕심이 다 떨어져서 내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무런 그 샥띠,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탈에 들지 않고 중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뿌르비까 아디스타나 초지보살 때의 서원력에 의해서 무공룡 아나보가 노력함이 없어도 배가 바다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 보살의 10대 서원에 의해서 8지 이상부터는 앞으로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초지에 이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은 6지, 7지 정멸을 체험했을 때 더 이상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끊기고 그냥 거기에서 아라한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초지보살에서 10가지 서원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10지경을 보면 굉장히 길게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짧게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경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길게 되어 있는 그런 경전을 그러 보면 이제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 이제 짧게 얘기한다면
허공계와 미래의 세계가 다 할 때까지 부처님에게 공양물을 올리겠다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은 여기서 모순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반에 부신 부처님이 무슨 공양물이 필요할까? 1번. 그런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반에 드신 부처님에게 이 미래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가 다 할 때까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이 미래 세계가 다 하고 시간과 공간이 끝까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놓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굉장히 클레버한 거죠. 이분은 인과의 법칙을 알고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과부 중에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가장 그 뭐라고 할까 인풋 투자 가치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 투자하고 저금할 때 뭐 2% 이자가 나오는 거하고 20% 이자가 나오는 거하고 뭐 안다면 20% 이자 나온 곳에다가 당연히 저금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세상은 인과로 이루어져서 보여지는 그런 세계에 인과에 의해서 유식에서는 이 세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은 것에 의해서 나의 그 마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한 세계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 그 다음에 공덕 이런 것들도 내 마음에 알라야식에 심어진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부처님에게 그 공양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아주 클레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여기에 공양을 올렸을 때 그 과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유의의 세계가 있는 동안은 그 공양을 해야 그래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부처님에게 그렇게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인생관이 많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같이 지금의 그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그 과부를 미친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어떤 행위와 과보, 복을 짓는 것에 대한 견해가 부처님만큼 천안통과 숙명통이 넓고 깊어서 모든 인간을 자세히 아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해서 내 손 하나, 발 하나, 그리고 나의 행위 하나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앉는 사람은, 머리가 안 따라주는 사람은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하죠. 이제 머리가 따라주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과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아는 거죠. 전부 다 영리하고 인텔리지한 사람은 여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탄생지부터 대열반지까지 모든 성지를 칭견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반열반경 그 초기 경전에도 그 디가니카에 나오는데 마하파리파 파리 니르바나 수트라라고죠. 거기에서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초기 경전에서도 부처님의 그 탄생지와 열반지까지를 언제라도 그렇게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는 분들이 올 것이고 그런 분들이 즉한 마음으로 순례를 하게 되면은 사막도로 벗어난다라고 그렇게 초기 경전에도 써 있어요. 대승 경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지가 가지고 있는 오라, 그 다음에 에너지. 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2500년에 열반에 드셨어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그 강렬한 임프레션, 인상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그 공기 속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성지에 가면은 뭔가 영적인 감흥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가게 되면 뭔가 기운이 다르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가 그 성지를 그렇게 친견하도록 하는 것. 네 번째가 이제 태어나는 곳마다 보리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겠다는 것. 당연한 거죠. 인간이 살면서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중생계가 다 하도록 모든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노력을 놓지 않는 것. 이거를 조금 소승적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의 그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보기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 바깥에 일어나는 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과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대상들, 코로 맡는 그런 향기들,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몸에 느끼는 것들, 이 다섯 가지 오경에 의해서 그렇게 나의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되는데, 이 다섯 가지 경계가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하면은, 나의 행복이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다섯 가지 경계를 볼 때 기쁨과 불행한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경계가 불행하면 불행한데 내가 혼자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완전한 행복을 얻으려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 눈앞의 경계가 다 행복하고 청정해졌을 때 나 스스로도 행복하고 나의 눈에 보이는 경계도 행복했을 때, 그때 참다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행복하지만 나의 어머님과 아버님과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고통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집이 다 털려있고 한데, 아 행복하다, 나는 즐겁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나의 많은 행복의 대부분이 나의 감각기관의 대상들에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나의 경계들,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이 다 행복해져야, 그래야만이 나에게 참다운 행복이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그 완전한 행복은 중생들이 행복해져야 돼야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중생들이 어떻게 다 완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내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러면 되죠. 중생들이 행복한 만큼 내가 행복한 거야. 나의 아버님이 행복한 만큼 그만큼 내가 행복하고, 나의 어머님이 행복한 만큼 그만큼 행복한 거야. 그 100% 다 행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리심을, 중생들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행복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곱 번째, 수많은 불국토를 정화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팔지보살이 되면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팔지보살지에 이르러서 불태전에 이르기를 원하는 서원과
이제 그 다음에 육신통, 육신통 가운데에서도 천안통과 숙명통이 이 천안통이 중생들의 괴로움의 원인과 해탈의 원인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직접 제접해서 도와주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살의 그런 10대 서원 이렇게 네 가지를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초지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초지보살이 환희지라고 한다. 이 초지보살이 되려면 그러면은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 마하카루나, 대연민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중생들이 어리석음과 오해로 인하여서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집착하고 탐심을 내고 원한심을 가지는 그런 중생들에 대해서 큰 연민심을 바라는 것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한 그 연민심이 무엇으로 바라는가, 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 서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이 어떤 서원이냐,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모든 중생들이라고 통해서 벗어날 때까지 내가 이 보살행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보리심의 서원을 하는 것이, 그것이 10대 서원으로 이제 그렇게 넓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서원을 가진과 동시에 이 중생들은 원의 자성이 공하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연민심과 발보리심과 오온의 자성이 콩하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지극한 환희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환희지 초지의 보살지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조금 남은 부분과 2지 그리고 삼지 보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전 9시에 질문이 있는 분은 참석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오전에 하는 것은 그렇게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가볍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무거운 질문도 좋으니까 내일 아침 11시에 질문이 있는 분들은 그때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